대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도 높이 올라 2018 코스프 대한민국 유리그 오늘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를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진환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에는 최원영 해설위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18 코스프 대한민국 유리그가 어느덧 1학기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날씨가 조금 더워지는 만큼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점점 시즌이 이제 여름으로 또 리그 예선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선수들의 열기도 더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불금이니만큼 날씨도 굉장히 좋은데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쳐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경기장 안에 날씨가 좀 더워서 관중 분들도 이렇게 선풍기를 미니 선풍기를 가지고 계신데요. 네, 2018 코스프 대한민국 유리그 살짝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위권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선 상위권에서는 경희대, 홍익대 뭐 이런 팀, 중부대까지 뭐 이런 팀들이 지금 선두 경쟁에 계속 불을 붙이고 있고 예. 그 뒤로도 상위 한 8개 팀 정도가 계속해서 중위권에서 6강을 목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이 이번 주 경기의 마지막 경기가 되는데 23일과 24일 펼쳐졌던 경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부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를 3-0 승리를 가져갔고 경기대학교가 홍익대학교 그리고 네, 목포대학교가 각각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목포대학교가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3-2 승리를 거뒀다는 건데요. 그렇죠. 우선 이날도 경희대학교가 1세트와 2세트를 먼저 선점하면서 예. 그냥 무난히 3-0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 많았는데 예. 목포대가 3세트부터 확실히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경희대를 압도했고요. 이날 목포대는 본인들이 가진 것 이상의 실력을 보여줬고 경희대는 평소보다는 조금 무딘 그런 모습으로 목포대에게 승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중부대, 경기대 그리고 홍익대가 모두 다 승리를 거두면서 진짜 이번 시즌은 어떤 팀이 6강에 오를지 모른다는 춘추전국시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 시즌 강팀과 약팀을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 팀이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되는 두 팀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되겠는데요. 양 팀의 이번 시즌 기록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아쉽게도 이번 시즌 1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인하대학교는 4승 2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공격 성공률에 있어서도 역시 인하대학교가 13% 정도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양 팀 다 리시브 성공률은 그렇게 좋지 못하네요. 그렇죠. 우선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리그 개막 후에 명지대, 목포대, 성균관대, 충남대에게 승리를 거뒀고 중부대, 경희대에게는 패했습니다. 예. 자, 경남과기대는 첫승 없이 그대로 6연패 중인데요.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리시브 부문에서 인하대학교는 리시브 9위, 리시브 성공률 34.78%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경남과기대 역시 리시브 성공률 28.57%로 그렇죠. 12개 팀 중에 11위, 최하위로 쳐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 성공수와 블루팀 성공수를 비교해드리자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역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하대학교 이 서브 성공수와 이 블루팀 성공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인하대학교에서 서브하면 우선 한국민 선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한국민 선수가 압도적인 서브 개수를 보여주고 있고 블로킹에서는 원빈, 한국민, 송원근 이렇게 여러 선수들이 두루두루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하대학교의 한국민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충남대학교전에서 24득점, 무려 공격 성공률이 70%에 달하는 아주 좋은 공격을 보여줬고요. 확실히 인하대학교의 주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태환 선수라든지 김형준 선수가 그래도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이 다른 팀에 비해서는 주포의 활약이 좀 부진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선 경남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경남과기대 1번 김태환 선수가 공격 점유율 40.15%로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예. 공격 성공률은 39%로 조금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해결사가 공격 성공을 더 많이 올려줘야 되겠죠. 지금도 이제 감독님이 경기 시작 전에 김태환 선수 어깨를 좀 토닥여주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해주면서 해결사에게 많은 주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학부모님들과 팬분들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남과기대 1승을 위해서 절실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인하대학교는 중위권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다면 5승 2패 아주 좋은 고지를 선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남과기대는 보통 원정 경기보다 홈에서 굉장히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예. 인하대를 상대로 좀 인하대를 긴장케 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자, 반면 인하대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경남과기대보다 분명히 우위에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기는 잡고 가야 되는 경기거든요. 이변 없이 무조건 승리를 챙겨야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을 말씀드리자면 정규리그에서 한 번 만났는데 9월 9일 날 인하대학교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상대로 3대 0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을 좀 살린다면 오늘 경기도 상당히 편하게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네, 이재필 주심과 부심 권혁상 주심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원정팀 인하대학교입니다. 2연승을 노린다. 그리고 명가의 재건입니다. 그렇죠. 인하대학교는 지금 전력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올 시즌 스타팅 멤버를 거의 대부분 선수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명가와 강호답지 않은 그런 경기도 몇 번 보여줬어요. 예. 실제로 중부대와 경희대 연속으로 패하면서 2연패에 빠지기도 했지만 지난 경기 한국민 선수의 활약을 바탕으로 충남대의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연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네. 뒀습니다. 다음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리의 DNA를 찾아라. 그리고 공격과 리시브 성공률을 높여라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그 양 팀의 기록을 비교해드렸을 때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예. 공격 성공률 30.84%, 또 리시브 성공률 28.57%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우선 이 수치들을 좀 높여줘야 오늘 경기 한 세트라도 두 세트라도 더 나아가서 세 세트 다 따낼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리시브 성공률이 공격 성공률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원정팀 인하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의 한국민, 14번의 원빈, 7번의 김웅비, 5번의 이수범, 1번의 임승규, 2번의 홍기선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오늘은 세터의 하덕호 선수 대신 홍기선 선수를 먼저 출발시켰고요. 자, 레프트는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리시브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이수범 선수가 들어가졌고 또 김홍기 선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천식 감독이 인하대학교를 이끌고 있고요. 다음은 오늘의 홈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의 김태환, 7번의 김용근, 4번의 김다용, 11번의 이창윤, 9번의 강탄구, 8번의 김영준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영태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김영태 감독 네, 경상남도 체육상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기도 했었고요. 이번 시즌은 0승 6패로 상당히 좋지 못하지만 오늘 경기 한번 첫 승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역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김태환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김태환 선수가 후위에 있을 때 리시브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텨줘야 되고 또 전위에 있을 때는 많은 득점을 쓸어 담아주면서 팀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 경기가 저희 김진환 캐스터 그리고 최원영 기자의 조합으로 성균관대 학교에서 중계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중계석 쪽으로 공이 굉장히 많이 날아와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몇 대 맞으셨거든요. 그렇죠. 공을 많이 맞고 예. 비명을 지를 뻔한 그런 장면도 몇 번 네. 있었는데 네. 하지만 오늘은 이 중계석이 아주 좋은 편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굉장히 재밌는 경기와 재밌는 중계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 경기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인하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5승 2패가 되면서 이번 시즌은 상당히 혼돈의 시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0승 6패, 1승을 위해 절실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2017 상대 전적에서도 이 3대 0으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일단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김인혁 선수의 빈자리가 상당히 큰 이번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김인혁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 한국전력으로 입단을 하면서 해결사 자리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학별 유리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인하대학교 경기 출발했습니다. 1세트 첫 번째 득점 김웅비 선수가 블로킹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인하대학교. 오늘 1대 0 앞서갑니다. 이번에 홍기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기선
이선이 왼손으로. 하지만 지금은 네, 지금은 조심히 네. 경남 과기대 선수들의 포지션 폴트 방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홈에서 초반부터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 0, 2점 차이가 됐습니다. 다시 홍기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기선 1학년 선수고요. 홍기선 서브 안전하게 받아냅니다. 빠르게 경남과학기대 떴고 그대로 공격 받아냅니다. 인하대학교 떴습니다. 내리 뽑는 공격. 경남과학기대 살려내지 못합니다. 인하대학교 김웅비의 득점. 김웅비의 오늘 경기 연속해서 두 개의 포인트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김웅비 선수 지난 충남대학교와의 경기에서는 3득점에 그치면서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오늘 경기는 초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다시 홍기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기선의 왼손 잘 들어갔고 떴습니다. 경남과학기대 이번엔 공격 들어갔습니다. 역시 과기대 1번의 김태환이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역시 과기대는 김태환 선수 그리고 이 김영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도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4번의 김다용이 서브를 올렸고 이번에 떴습니다. 빠르게 속공! 하지만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지금 홍기선 세터와 원빈 선수 속공업이 좋지 않았거든요. 저 네. 원빈 선수가 일단은 공을 넘겨봤지만 우선은 범실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경남 과기대 김다용이 서브를 높이 뛰었습니다. 서브 안전하게 빠르게 떴습니다. 이번에도 연타 공격 들어갔습니다. 14번의 원빈 공격 범실을 곧바로 공격 성공으로 바꿔주고 있는 원빈입니다. 네, 사실 지금도 원빈 선수 본인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지금 과기대 선수들 원을 그리면서 중앙을 비워뒀거든요. 그 팀으로 예. 공 넣어줬습니다. 7번에 김웅비가 서브를 넣습니다. 리시브 됐고요. 빠르게 띄웁니다. 김태환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인하대학교의 득점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5대2. 김태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중석에서는 김태환의 이름이 연호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또 홈팀의 장점이기도 하죠. 홈 팬들이 이렇게 열화와 같은 응원을 보내주기 때문에 더 힘이 나서 경기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다시 김웅비가 서브를 줍니다. 김웅비 서브 상당히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뒤쪽 김태환이 넘기는 과정. 네, 지금은 김태환 선수 좀 2단 연결 정확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타로 예. 가볍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 공이 안테나를 건드리면서 다시 범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오늘의 홈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개인적인 선수 능력이 조금 비교적 낮다 보니까 확실히 경기 초반부터 이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 선수들이 뭐 잘해서 인하대 선수들이 과기대를 압도해서라기보다는 예. 과기대 선수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어요. 범실로 계속해서 쉽게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세트 초반부터 점수가 많이 벌어진다면 오늘 경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중반 후반까지 팽팽하게 점수를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경남 과기대입니다. 그렇죠. 다시 인하대학교 7번의 김웅비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웅비 높이 뛰었고 김웅비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떴고 김태환 블로킹에 막히고 마는군요. 한국민의 블로킹. 스코어는 7대2. 5점 차이가 됐습니다. 또다시 김웅비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웅비 오늘 경기 서브를 많이 넣어주고 있고 1세트 2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리시브 좋았습니다. 과기대 떴고 이번에도 블로킹! 역시 에이스 한국민이 공격뿐만 아니라 이렇게 블로킹적인 측면에서도 김태환 선수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지금 블로커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미들 블로커들보다는 사이드 블로커인 한국민 선수가 굉장히 블로킹이 많은 선수거든요. 예. 지금 오늘 초반부터 본인의 블로킹 능력을 과시해주고 있죠. 또다시 김웅비 세 번째 서브. 네, 이번엔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경남 과학기술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8대3이 됐습니다. 과기대 7번 김용근 센터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용근 서브 안전하게 받아냅니다. 빠르게 떴고 여기서 살짝 불안했습니다만 넘겼고 과기대입니다. 과기대 호흡 맞지 않았고요. 이번엔 인하대학교의 찬스죠. 인하대학교 한국민 살려냅니다.
안전하게 넘겼습니다. 인하대학교 바로 떼야죠. 이번엔 뒤쪽에서 무의공격! 무의공격 성공시킵니다. 김웅비. 아, 지금 양팀 모두 랠리 과정에서 서로에게 점수를 주고 싶은 것 마냥 좀 완벽한 세트 플레이가 나오지 않으면서 좀 서로 고전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렇죠. 김웅비 선수의 득점을 가져간 인하대학교. 자, 홍기선 세터 오늘 원민 선수와의 속공호흡 좀 더 다듬어야 돼요. 네, 원민 선수가 방금 전 공격을 할 때 손이 맞지 타이밍이 맞지 않았거든요. 이번엔 과학기술대학교 빠르게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9번의 네. 강탄구죠. 강탄구가 빠르게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는 9-4, 5점 차이. 과학기술대학교 김태환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태환 서브 강하게 리시브 받아냅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공격. 이번엔 공격 네, 많이 벗어났어요. 이수범 선수 공격 많이 벗어났습니다. 아, 이번엔 네, 범실이 됐군요. 이수범 선수의 공격이 범실이 되면서 과학기술대학교의 득점으로 1번에 김태환이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태환. 김태환 높이 뛰었고 강하게 이번에 서브 에이스! 김태환 역시 과학기술대학교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코어는 9-6. 자, 경남과기대 지금 양팀 모두 리시브가 좀 약한 편인데 과기대에서 예. 가장 좋은 서브를 구사한 선수가 바로 김태환 선수거든요. 예. 자, 오늘도 1세트 초반부터 득점 하나 가져갑니다. 네, 인하대학교가 리시브 성공률이 3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잘 노리고 있는 김태환 선수 2연속 서브에이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9-7. 지금도 상대 리시버인 김웅규와 이상혁 선수 사이로 서브를 구사하면서 어느덧 9점 차까지 따라붙은 경남과기대학교. 자, 최천식 감독 인하대 선수들을 부르지 않을 수 없겠죠. 예, 5점 차이까지 벌어졌었던 양팀의 1세트가 됐는데 과기대 역시 김태현 선수가 해주면서 2점 차이까지 따라왔습니다. 최천식 감독 아무래도 이 리시브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주겠죠. 네, 우선은 첫 번째 서브 같은 경우에는 김웅기 선수가 놓쳤던 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웅기 선수의 미스라고 볼 수 있고 예. 지금 두 번째 서브, 지금 두 선수 사이로 들어온 김웅기와 이상혁 사이로 들어오는 서브는 사실 두 선수가 받기 좀 까다로웠거든요. 예. 이럴 때는 보통 오른손잡이인 선수가 오른쪽으로 팔을 뻗어서 받아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두 선수 모두 서브를 놓쳤고요. 자, 김태환 선수 이전 경기까지 서브 에이스 7개, 7득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서브 에이스 더 추가합니다. 네, 김태환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환의 서브 또다시 하지만 이번엔 네트에 걸리고 말면서 김태환의 서브 범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김영태 감독 아직 승리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매 경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인하대학교의 에이스 한국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한국민 서브 리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 뛰었고 김영준 공격 받아냅니다. 인하대학교 이번에 떴고 블로킹 들어갑니다. 강탄구의 블로킹. 역시 과기대 만만한 팀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0-8, 9점 차이. 11번의 이창윤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이창윤 3학년 선수고요. 이창윤 리시브 좋습니다. 인하대학교 오른쪽에서 한국민이다. 한국민의 공격. 네, 이번엔 공격 성공합니다. 한국민 뭔가 안 풀리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선수들에게 이렇게 표정으로 오늘 경기 더 잘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한국민 선수 우선은 상대 블로커 한 명만 따라왔고 본인이 좀 코트를 넓게 바라보면서 득점을 만들어졌지만 무언가 조금 더 세터에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네, 빠르게 속공 받아냅니다. 인하대학교 이번에 왼쪽에서 김웅비. 김웅비 살려내고 있는 과기대. 이번에 뒤쪽에서 공격 계속되는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에서 한국민. 한국민 역시 마무리입니다. 역시 인하대학교의 에이스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민입니다. 네, 한국민 선수 지난 충남대전부터 지금 무서운 경기력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아, 오늘 경기도 상대가 좀 추격을 해오니까 바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다시 4점 차로 점수를 벌려줍니다. 이수범 서브 받아내고요. 과기대 뒤쪽에서 공격 들어갔습니다. 4번의 김다용이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네, 과학기술대학교의 학생들이 이렇게 과기대가 득점을 할 때 이렇게 연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즐거운 표정으로 경기를 관람하고 있죠. 네, 오랜만에 펼쳐지는 또 평일 홈 경기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대학교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웅비 내리꽂습니다.
김홍미가 내리 꽂으면서 스코어는 13-9 다시 넉 점 차이가 됐습니다. 네, 지금은 리시브가 좀 길게 왔기 때문에 세터 홍기선 선수가 좀 연결을 해주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사히 김홍미 선수에게 안전하게 공이 배달됐습니다. 네, 다음은 9번의 송원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살짝 불안했습니다. 네, 떴고요. 옮기는 과정 이곳을 받아내지 못하는군요. 네, 4번의 김다용 선수가 공격을 했는데 9번의 송원근 선수가 수비 집중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은 송원근 선수의 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공은 받았어야 되는데 자, 최천식 감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비에 좀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조언을 했겠죠. 예. 8번의 김영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준 서브 리시브 좋았습니다. 빠르게 떴고 한국민 쪽 한국민 역시 공격 성공합니다. 역시 한국민 선수가 있다는 것은 인하대학교가 강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기선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스코어는 14-10 넉점 차이. 홍기선 서브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불안했죠. 다이렉트! 인하대학교 김홍비 오늘 경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홍비 선수 본인이 좀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상대에게 실점을 허용했던 그런 아쉬움을 직접 본인의 활약으로 만회하고 있죠. 네, 인하대학교의 김홍비 지난 경기에서는 3득점밖에 없었는데 오늘 경기는 굉장히 득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운의 서브 에이스 홍기선 이 과기대 선수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이없는 실책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은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요. 예. 자, 서브를 피하려다가 머리에 맞고 말았거든요. 예. 자, 김영태 감독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이없는 실책을 보여줬던 7번의 김용근. 네, 인하대학교가 6점 차이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네, 서브를 피하려면 확실히 빨리 판단을 하고 피해줘야 뒤에 있는 리시버가 안정적으로 공을 받아줄 수 있는데 예. 지금 좀 주춤주춤하면서 서브를 피하다 보니까 본인이 머리에 맞을 줄 몰랐는데 또 머리에 맞으면서 공이 방향이 바뀌면서 서브 에이스를 주고 말았습니다.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실책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실책과 범실을 줄여야 오늘 경기 빠르게 따라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인하대학교의 홍기선 선수의 서브로 경기 속게 되겠습니다. 홍기선 경기 상당히 많은 서브를 넣어주고 있고요. 홍기선 서브 잘 받아냈고 곽이대 떴습니다. 김태환 공격 들어갔습니다. 김태환이 역시 어려울 때는 김태환의 오른손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4번의 김다용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다용 서브 높이 뛰었고 리시브 해냈습니다. 빠르게 한국민 이번에 네, 지금 공격 범실이죠. 네,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 됐습니다. 모처럼 한국민이 왼쪽에서 공격을 해봤는데 이번엔 범실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6-12 넉점 차이. 4번의 김다용 선수가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리시브 해냈고 이번엔 뒤쪽입니다. 공격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 김홍비 선수 공격을 성공시키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홍비 선수에게 아주 길게 오픈 연결됐기 때문에 과기대 예. 블로커들이 충분히 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우선은 그냥 득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예, 김홍비가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홍비 리시브 좋았습니다. 과기대 빠르게 공격하지만 네, 이번에 네. 맞고 나갔죠. 네, 터치아웃 득점이죠. 김용근 선수 자, 속공 득점 성공으로 우선 마음을 좀 쓸어내립니다. 예, 스코어는 17-13 넉점 차이. 4번에 7번에 김용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리시브 해냈고 떴습니다. 이번에 공격 방어 해냈고 인하대학교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이번엔 네, 블락 아웃이 됐군요. 네, 지금 이창현 선수 손에 완벽하게 걸렸는데 그 공이 코트 밖으로 사이드라인 밖으로 떨어지면서 이수범 선수가 다행히도 득점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 나왔죠. 네, 스코어는 18-13 5점 차이가 됐습니다. 인하대학교 네, 김승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승빈 1학년 선수고요. 송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장은 183cm. 김승빈 어떤 서브를 보여줄지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이번엔 또 김태환입니다. 김태환의 공격! 공격 성공합니다. 김태환 오늘 경기 1세트 공격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김태환 선수가 오늘 1세트 초반에는 상대 블로킹을 많이 의식하는 그런 모습, 좀 부담을 가지고 공격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 중간 예.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는 좀 더 빠르게 공격을 시도하면서 상대 블로커를 끌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신감을 조금씩 찾고 있는 김태환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브는 아, 범실이 되는군요. 김태환의 서브 범실, 인하대학교의 득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에이스 한국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한국민 조금씩 폼이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민 인하대학교의 에이스 서브 에이스가 됩니다. 한국민 역시 인하대학교의 공격을 책임지는 선수답게 오늘 경기 서브 에이스도 하나 보여주는군요. 스코어는 어느새 20대 14, 6점 차이. 인하대학교가 먼저 20점 고지를 밟습니다. 또다시 한국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한국민 또다시 높이 뛰어봤지만 이번엔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한국민 선수 아무래도 스코어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강한 서브를 노려봤습니다만 이번에 범실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11번 이창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창윤 장래 서브 리시만 안전하게 빠르게 뛰었고 이번엔 공격 들어갔습니다. 역시 한국민 강한 공격을 보여주면서 스코어는 어느새 21대 15. 인하대학교 1세트의 주인공까지는 넉 점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과기대학교 블로커들 인하대의 공격수들을 지금 잘 따라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예. 블로킹 좀 더 철저히 붙어줘야 됩니다. 20을 해냈고 뒤쪽에서 여기서 또 꼬였군요. 인하대학교의 득점. 네, 지금은 리시브가 길게 연결됐고 과기대 서터 이창윤 선수가 공을 걷어 올리는 과정에서 캐치볼 반칙이 있었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네, 어느새 본인들의 범실로 인해 7점 차이가 됐습니다. 인하대학교 이수범 이번에 서브가 많이 길었네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스코어는 22대 16, 6점 차이. 두 번의 강탄구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탄구가 서브, 하지만 이번엔 나갔다는 판정, 서브 범실. 양팀과 서브 범실 하나씩을 주고받으면서 스코어는 23대 16. 그대로 7점 차이가 됐습니다. 23득점을 올리고 있는 인하대학교 1세트의 주인공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인하대학교 여기서 서브를 위해서 임순규 선수가 투입됐죠. 네, 임순규 높이 뛰었고 서브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빠르게 오른쪽에서, 하지만 이번엔 공격 범실, 김영준의 공격 범실이었습니다. 네, 김영준 선수가 참 오랜만에 공격을 시도해봤는데 지금도 많이 벗어나는 모습이죠. 김영준 선수 올 시즌 공격 성공률 35%로 좀 떨어져 있는데 성공률 더 올려줘야겠어요. 네, 지난 경기에서도 1득점밖에 뽑아내지 못했던 김영준이 되겠고요. 이번엔 강한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임승규 스코어는 24대 17, 7점 차이가 됐고요. 다시 리베로 이상혁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8번에 김영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준의 서브. 이번엔 서브 범실이 됐군요. 인하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상대로 1세트 여유있게 가져갔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본인들의 실력을 잘 보여준 것도 있지만 사실 상대 과기대학교가 범실로 계속해서 점수를 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큰 힘 들이지 않고 1세트를 가볍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 인하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 2세트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여기는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오늘 경기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홈에서 1세트부터 범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지금 양 팀 다 1세트에는 범실이 좀 많았어요. 우선 경남과기대학교는 범실이 9개로 상대보다 좀 더 많은 편이었고 제 인하대학교도 범실 7개로 적지 않은 그런 범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인하대학교는 범실을 만회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공격 성공률입니다. 자, 인하대학교 1세트에 김홍비 선수와 한국민 선수가 나란히 6득점씩 올려줬는데요. 김홍비 선수가 공격 성공률 83%, 그리고 한국민 선수가 67%. 그렇죠. 두 선수가 양쪽에서 그 득점을 견인해줬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무사히 1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이 김홍비 선수의 활약을 주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6득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경기에서 3득점밖에 올리지는 못했던 이 김홍비 선수가 오늘 경기는 완벽히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한국민이답게 공격 성공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태현 선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김태현 선수가 우선은 팀에서 가장 많은 5득점을 올려줬는데요. 예.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서브 2개 그리고 공격 3개로 5득점. 공격 성공률 38%거든요. 예. 최소한 40%는 넘겨줘야 좀 더 랠리 상황에서 김태환 선수를 믿고 공을 더 올려줄 수 있겠죠. 네, 1세트는 인하대학교가 25-17로 1세트를 가져갔고요. 2세트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네, 지금 화면에는 인하대학교의 한국민 선수가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1세트에 6득점을 기록했었던 한국민. 자, 2세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서브로 출발하겠습니다. 김영준의 서브 리시브 좋았고요. 인하대학교 이번에 내리꽂습니다. 받아냈고 박이대 빠르게 공격으로 공격 성공. 2세트의 첫 번째 득점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김용근이 만들어냅니다. 김용근 이번엔 공격 빠르게 성공을 했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세트 1득점 첫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2세트의 첫 번째 득점이 과기대의 점수가 됐기 때문에 구장이 상당히 뜨겁게 응원의 열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민의 공격 받아냅니다. 김용근의 블로킹 과기대 2세트 초반 두 개의 득점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네, 김용근 선수 사실 1세트에는 좀 집중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플레이도 몇 번 나왔었는데 예. 아, 오늘 2세트 2연속 득점 만들어주네요. 네, 다시 김용준의 서브로 인하대학교 이번엔 공격 들어갔습니다. 7번의 김웅비. 아, 지금은 자 리플레이 자 무효 선언이 됐는데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우선은 주심이 인하대 주장의 한국민 선수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 자 김홍비 선수가 공격을 시도했고 과기대 쪽에서 수비를 시도했는데 예. 아마 그 수비가 성공됐던 것 같아요. 우선은 주심은 인하대 김홍비의 득점으로 인정을 하고 수비 실패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예. 과기대의 수비가 성공이 됐기 때문에 예. 다시 플레이가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예. 네, 그렇군요. 이를 빠르게 확인하고 자 다시 리플레이 선언합니다.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번엔 김영준의 서브 범실. 인하대학교가 2세트 첫 번째 득점을 상대 서브 범실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하게 한 점 가져왔는데 이렇게 예. 너무 쉽게 허무하게 점수를 내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 홍기선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기선 1세트 좋은 서브를 많이 보여줬던 홍기선 리시브 받아냈고요. 과학기술대학교 김태환입니다. 블로킹 성공됐습니다. 한국민. 네, 지금은 김태환 선수의 더블 컨택이 됐죠. 자, 예. 상대가 블로킹한 공이 본인의 몸을 한번 맞았고 또 그 공을 디그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김태환 선수의 더블 컨택 범실입니다. 이어서 홍기선 선수의 두 번째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2세트 스코어는 2-2 동점입니다. 홍기선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찬스로 여기서 다시 과학기술대학교 김태환입니다. 김태환의 공격 범실이 됐군요. 인하대학교의 득점이 됐습니다. 네, 방금 네트 사이에서 상당히 불안한 공이 계속됐는데요. 그렇죠. 우선은 과기대가 본인들 코트로 공을 가져오면서 예. 좀 찬스 볼을 잡았는데 자, 공격 범실로 실점을 했고요. 이번에 오른쪽에서 공격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찬스를 득점으로 이어가는 김다용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다용 오랜만에 득점 하나를 뽑아줬고요. 스코어는 3-3 동점입니다. 다시 4번의 김다용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다용
25 잘 받아냈고 빠르게 속공. 네, 그 전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범실이 있었습니다. 네, 김영구 선수가 지금 유효 블로킹 잘 만들어주고 지금 다시 찬스를 가져온 듯 했지만 블로킹하는 과정에서 네터치 범실이 있었죠. 예, 스코어는 4-3 다시 인하대학교가 앞서가게 되겠습니다. 7번의 김웅비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웅비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서브 범실. 과학기술대학교의 득점. 계속되는 시속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과기대 김용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용근이 2세트 두 개의 득점을 뽑아내주고 있고요. 20은 이번에도 불안했지만 공격 성공으로 인하대학교 원빈이 공격을 성공합니다. 네, 1세트에는 속공호흡이 좋지 않았던 홍기성과 원빈. 자, 지금은 또 원빈 선수가 위기를 잘 헤쳐나가줍니다. 네, 원빈 서브를 준비합니다. 빠르게 뛰었고 시간차 떴습니다. 김태환 완벽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네, 또 이 과기대 학생들이 1세트보다 더 많이 와서 이 홈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1번에 김태환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좋은 서브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김태환 높이 뛰었고 서브 강력하게 하지만 범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괜찮다고 본인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요. 김태환 선수 그래도 이 감은 잡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본인이 범실을 했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또 감독님에게 미안하다고 사인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예. 받아냈고 이번엔 박이대 떴습니다. 공격 들어갔습니다. 8번에 김영준 정확하게 왼쪽 빈 곳을 질러봤습니다. 네, 김영준 선수 지금은 상대 블로커를 잘 보고 블로커를 이용해서 영리하게 득점 내줍니다. 예. 11번의 이창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창윤 스코어는 6-6 동점. 이창윤의 서브 범실이 되는군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세트 서브 범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서브 범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 자, 초반에 이렇게 팽팽하게 시속 게임을 이어질 때 끈질기게 따라붙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런 범실로 흐름을 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수범의 서브 리시브 좋았습니다. 빠르게 공격 들어왔습니다. 강탕구가 득점으로 스코어는 7-7. 강탕구의 이름이 연호되고 있는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이창윤 세터도 본인의 공을 잘 해결해준 강탕구 선수에게 엄지를 한번 보내주죠. 예, 강탕구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강탕구 서브 리시브 잘 받아냈고요. 이번에 떴습니다. 오른쪽에서 한국민 공격 살려냅니다. 박이대 또다시 인하대학교의 찬스로 빠르게 시간차 공격 들어갔습니다. 김웅비. 김웅비가 득점을 추가합니다. 네, 인하대학교 오늘은 홍기선 선수가 참 경기할 만 나겠어요. 자, 김웅비 선수, 또 한국민 선수, 원빈 선수 이렇게 여러 선수들이 공을 올려주면 잘 해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수월하게 득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원근 빠르게 과기대 공격 들어갔습니다. 김용근 스코어는 8-8. 자, 지금은 과기대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세터가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공을 올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스코어가 인하대학교의 득점 인정이 됐기 때문에 스코어는 9-7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과기대의 득점, 김다용의 득점이 됐습니다. 네, 김다용 선수 라이트에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주면서 득점을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김형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형준, 오늘 경기 서브 범실도 있었는데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인하대학교 7번에 김웅비가 뜹니다. 김웅비의 공격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10-8. 두 점 차이. 다시 인하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홍기선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선 세터 1학년 선수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 주전을 꿰차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홍기선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김태환입니다. 김태환 공격하는 과정 살짝 손에 제대로 맞지 않았던 김태환입니다. 네, 지금은 상대 블로커 손에 맞지 않고 그냥 네트만 맞고 본인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포인트 예. 범실이죠. 자, 네. 과기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경기입니다. 우선은 상대 인하대학교가 리시브가 아주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날카로운 서브로 리시브 라인을 흔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강한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도 많지 않고 공격력에서도 상대보다 좀 밀리고
뭐 블로킹으로 반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도 나오지 않고 좀 이나대를 따라가기에는 약간 버거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선은 선수들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첫 승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내려놓고 그냥 좀 더 예. 편하게 자신 있게 경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홍영기만큼 자신감을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고요.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김영태 감독은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반면에 인하대학교 2세트 불안한 모습도 있었지만 역시 이 리드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강팀답게 11대 8 석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요. 3번의 하도코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도코의 서브 해냈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공격 블로킹 성공. 인하대학교 김홍비 오늘 경기 완벽한 컨디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0대 8. 다시 하도코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도코 서브 안전하게 과기대 떴습니다. 시간차 공격 김태환 공격 들어갔습니다. 네, 김태환 선수 오늘 공격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처럼 빠르게 살짝 이동을 하면서 대각선 쪽으로 내리꽂는 그런 공격이 많은데요. 예. 지금까지는 아직은 잘 통해주고 있습니다. 네, 4번의 김다용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높이 뛰었고 서브 강하게 인하대학교 찬스입니다. 오른쪽에서 김홍비 공격 막아내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태환입니다. 김태환 2연속 득점 스코어는 10대 10 두 점 차이. 작전 타임 이후에 두 점을 뽑아내주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4번의 김다용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다용 또다시 높이 뛰었습니다. 서브 강력하게 간신히 받아냈던 인하대학교 황미리 득점을 뽑아내줍니다. 홍국민 역시 득점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공격을 성공을 시켰고요. 자, 인하대학교 올 시즌에 지금 신입생 세터 홍기성과 하덕호 두 선수가 골고루 출전을 하면서 호흡을 예. 맞추고 있는데 제가 한국민 선수에게 어떤 선수와 호흡이 더 좋은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두 선수 다 잘 맞는다는 대답을 들려주더라고요. 예. 지난 경기 하덕호 선수와 좋은 호흡 보여줬고 오늘도 경기 초반 홍기성 선수와 좋은 모습 보여줬던 한국민이죠. 이번에는 지금도 인하대학교 한국민이군요. 네, 한국민 지금은 중앙으로 완전히 등장을 해서 또 득점 예. 내리꽂아줍니다. 번개같이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 공격을 성공해줬고요. 스코어는 14대 10 넉 점 차이가 됐습니다. 세터 하더코와 한국민 조합 지난 경기 한국민 선수 하더코 선수 호흡을 맞추면서 24득점 공격 성공률 79%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예, 이번엔 김홍비 선수가 서브 범실을 기록을 합니다. 스코어는 14대 11 다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김용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용근 신장은 193cm 김용근이 서브를 넣었습니다. 이번엔 띄워줬고 한국민 공격 살려냅니다. 여기서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인하대학교 득점 하나를 허용하는군요. 네, 지금은 그래도 리시브를 잘 받아주던 이수범 선수의 리시브가 좀 흔들렸고 이상훈 네. 선수가 아마 한 반 걸음만 빨리 갔으면 바로 걷어올릴 수 있는 공이었는데 예. 아쉽게 득점을 내준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 작전 타임 사용해줍니다. 그래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전 타임 한 번을 가진 이후에는 그 전보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하대학교 한국민 선수는 그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은비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좀 계속해서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 큰 점수차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긴장감 넘치게 경기를 할 때보다는 다소 예. 느슨해진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선수들 표정이 굉장히 좋은 걸 보니까 예. 다시 또 본인들의 흐름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코어는 14대 12 두 점 차이가 됐고 1세트는 인하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인하대학교 반면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어떻게든 점수를 역전해야겠죠. 서브 잘 들어갔고요. 이번에 떴습니다. 한국민 역시 한국민 번개처럼 날아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지금은 인하대학교의 원정을 오신 인하대학교 선수들의 학부모님들인 것 같은데 먼 길까지 오셔서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더욱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예, 13번의 원빈이 서브를 넣었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 떴고요. 빠르게 공격! 이번엔 강탄구 범실이 됐습니다. 인하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16대 12 넉점 차이.
또다시 원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원빈 선수는 그 이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올 시즌 내내 원빈 선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 참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서브 네트 타고 잘 들어갔어요. 네, 이번에 김태환 공격 블락 아웃이 되면서 김태환의 득점. 스코어는 16-13. 그렇죠. 김태환 선수 지금처럼 빠르게 상대 블로커 이용해서 쳐내는 공격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네, 지금 응원은 소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본인도 약간 쑥스러워하는 듯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죠. 김태환 이 응원 소리에 힘입어 어떤 강력한 서브를 보여줄지 오늘 경기의 과학기술대학교의 에이스입니다. 김태환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태환 높이 뛰었고요. 서브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간신히 받아냈던 인하대학교 오른쪽에서 한국민 수비됐어요. 네, 막아냈고요. 과학기대에 떴습니다. 김태환의 V 공격 받아내고 있는 인하대학교 높은 수비 집중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 또다시 이번엔 내리꽂는 공격 블록킹 성공. 한국민 역시 혼전 상황 끝에 인하대학교 이렇게 점수를 가져간다는 것이 강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민 선수 팀 내에서 원빈 선수 다음으로 많은 블록킹, 지난 경기까지 12개의 블록킹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한국민 선수가 앞에 있다면 자 공격수들 한국민 선수 최대한 피해서 공격을 시도해야겠습니다. 예. 서브 들어갔고요. 높이 떴습니다. 이번에도 수비 성공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연타 공격 이번엔 받아냅니다. 네, 과학기술대학교의 득점이 됐죠. 네, 이번엔 본인도 이 얼굴에 맞았기 때문에 살짝 네, 멋쩍은 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수범 선수의 연타 공격을 과기대에서 강탄구 선수가 잘 따라가면서 지켜줬기 때문에 예. 무사히 한 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11번의 이창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창윤의 서브 리시브 안전하게 빠르게 뒤쪽에서 후위 공격 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 인하대학교의 범실이죠. 김웅 선수 후위 공격을 신호하는 과정에서 어택 라인을 밟았죠. 후위 공격자 반칙입니다. 예, 과학기술대학교의 득점 어느새 두 점 차이까지 따라온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대 이창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창윤 서브 안전하게 뒤쪽에서 한국민 떴고요. 블록킹 성공합니다. 김형준의 블록킹 성공. 네, 지금은 과기대의 블록킹이라기보다는 한국민 선수의 공격이 네트에 맞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인하대의 포인트 범실입니다. 네, 한국민 선수의 공격 범실. 경남 과기대의 11번의 이창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번에 빠르게 공격 내리꽂힙니다. 9번의 송원근 선수가 모처럼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네, 송원근 선수 오늘 첫 득점인 것 같은데요. 예. 자, 우선은 경남 과기대가 한 점 차까지 턱 끝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하다코 세터 속공으로 허를 찌르면서 예. 다시 두 점 차로 달아납니다. 네, 인하대학교 이수범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수범 빠르게 공격 과기대 수비 됐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플레이. 이번엔 송원근 득점 됐습니다. 네, 과학기술대학교 선수들은 네트를 맞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건가요? 아, 네,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예. 송한구 선수가 그 다이렉트로 공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예. 오버넷이 아니었냐라는 어필을 지금 계속 해보고 있는데 주심은 인하대에게 점수를 주면서 예. 판정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네. 주심이 우선은 과기대 주장 김태환 선수를 불러서 그 해당 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심은 이재필 주심이 되겠고요. 네, 인하대학교의 득점으로 경기가 계속되겠습니다. 스코어는 19-16, 석점 차이. 대신 받아냈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공격 살려내고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넘겨야죠. 인하대학교 찬스가 왔습니다. 이번에 떴고 빠르게 속공으로 득점 가져갑니다. 두 번의 송원근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스코어는 20-16이 됐습니다. 넉점 차이. 네,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과학기술대학교 두 점 차 리드. 아, 두 점 차까지 그리고 한 점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만 또다시 이렇게 넉점 차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과학기술대학교는 이 김태환 선수가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과기대는 사실 16-17까지 한 점 차까지 따라갔는데 이후에 예. 지금 3연속 득점으로 다시 점수가 많이 벌어졌고요. 자, 상대가 범실을 하면서 한 점씩 한 점씩 따라가고 그 이후에 동점을 앞둔 상황에서 선수들이 좀 성급한 플레이가 나왔어요. 예를 예. 들면 공을 처리할 때 공격수들의 히팅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서 예. 상대에게 반격을 허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자, 상대가 좀 범실로 흔들릴 때는 우리가 우리 플레이를 더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예. 5번에 이수범 선수의 서브가 있겠습니다. 리시브 불안했고요. 곽이대 먼 곳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김다용 좀 어려운 듯 했습니다만 공격을 성공시켰고요. 네, 김다용 선수 지금은 정말 큰 공격 하나 해줬죠. 리시브가 예.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본인이 처리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공이 왔는데 이나대의 높은 3인 블로커를 앞에 세워놓고 그 사이를 뚫어내는 그런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네, 스코어는 20대 17이 됐고 석점 차이입니다. 아, 이번엔 서브 범실이 나오는군요. 강탄구 이런 상황에서 서브 범실을 내준다는 것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강탄구 선수 본인이 가장 아쉽고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예, 인하대학교 15번에 김승빈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김승빈 리시브 안전하게 빠르게 공격 이번엔 블로킹 성공합니다. 하더코 선수가 블로킹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인하대학교 22대 17 5점 차 리드 가져갑니다. 지금도 15번의 김승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김승빈의 서브 안전하게 받아냈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 넣었고요. 김다용 득점 성공합니다. 김다용이 블로킹 라인을 아주 잘 보고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김다용 선수 이번에는 상대 블로커에 의도적으로 길게 쳐내면서 예. 자 본인의 점수 한 점 더 가져오죠. 다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김영준이 서브를 넣겠습니다. 김영준의 서브 리시브 해냈고 빠르게 속공 받아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태환입니다. 김태환 연타로 연타 센스 있는 플레이 김태환. 네, 김태환 선수 지금 인하대에서 한구민 선수가 수비를 위해서 뒤로 좀 빠져있는 걸 봤거든요. 예. 자 블로커들 뒤에 공간이 남아있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하고 연타로 득점 만들어주면서 다시 3점 차가 되는 오늘의 2세트입니다.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형준이 서브를 넣겠습니다. 김형준의 서브 인하대학교 빠르게 뒤쪽에서 후위 공격 들어갔습니다. 한국민 오른쪽 후위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민 23대 19 다시 넉 점 차 리드 인하대학교. 하덕포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덕포 리시브 해냈고요. 김태환의 공격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김태환의 공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막지 못했던 인하대학교. 네, 김태환 선수는 지금과 같은 공격이 계속 나와야 오늘 경기 더 신바람나게 더 신나게 예. 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번 김다용이 서브를 넣겠습니다. 김다용의 서브 높이 뛰었고 하지만 범실이 되는군요. 인하대학교의 득점. 인하대학교 2세트의 주인까지 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학기술대학교 이런 상황에서 서브 범실을 또 내주면서 상당히 2세트도 힘들게 됐는데요. 7번의 김웅비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경기 컨디션이 좋은 김웅비 리시브 해냈고요. 곽이대 떴습니다. 김태환 받아냅니다. 인하대학교 한국민의 공격 들어갔습니다. 2세트를 마무리 짓는 한국민의 오른손입니다. 네, 오늘 경기 한국민 선수의 저 대각 공격을 막지 못한다면 과기대학교 3세트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민 선수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예. 자, 과기대학교 지금 2세트에는 1세트보다는 좀 더 좋아진 경기력으로 인하대를 위협했지만 아쉽게 2세트에도 상대에게 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 2세트도 인하대학교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대0으로 이끌려 다니게 됐는데요. 인하대학교 뭐 좋은 공격력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우선은 1세트보다는 공격 성공률이 다소 떨어졌는데요. 58%에서 50%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반면 과기대는 39%에서 48%로 공격 성공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2세트는 좀 더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었죠. 예. 자,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1세트에 리시브가 좀 흔들리더라도 공격을 잘 성공해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예. 2세트에는 리시브가 잘 안 됐을 때 공격 성공률이 0%입니다. 총 3번을 시도했고 2번을 블로킹에 걸리고 또 상대 수비를 허용하면서 좀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에게 잠시 좀 추격을 허용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김태환 선수가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김다영 선수라든지 김용구 선수도 득점을 뽑아내줬는데 3세트에서는 조금 더 집중력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경남과학이대 사실 2세트 공격 기록을 보면 김태환 선수 6득점에 성공률 50%, 예. 또 김다용 선수 3득점에 성공률 60%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범실이 여전히 많은데요. 1세트 9개였던 범실 10개로 하나 더 늘어났고요. 예. 이나대에는 반대로 1세트 7개였던 범실을 5개로 줄이면서 집중력에서 앞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인하대학교 경기 3세트 출발합니다. 김태환 공격! 김태환의 공격 들어갔다는 판정. 3세트 첫 번째 득점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김태환이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한국민 선수가 블로킹 시도할 때 손에 맞았거든요. 블로커 터치아웃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다음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김다용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다용 서브 높이 뛰었고 강력하게 인하대학교 떴습니다. 한국민의 공격 살려내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빠르게 이번에는 한국민 본인이 직접 블로킹을 떠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1대1 동점. 네, 한국민 선수 역시 공격 블로킹 서브 3박자를 두루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 예. 화면에 김용구 선수 얼굴 잠깐 나왔는데 유효 블록은 잘 시켜줬지만 득점까지는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인하대학교 김웅비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웅비의 서브. 과기대 김태환이 뜹니다. 김태환의 공격 나갔다는 판정 범실이 되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득점으로 네, 김영태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과 같은 공격은 블로커 손에 맞지 않았다면 코트 꼭지점에 코트 가장 가장자리에 들어왔어야 하는 그런 공격인데 예. 살짝 벗어나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김웅비 서브 리시브 해냅니다. 과기대 빠르게 속권 블로킹에 막히는군요. 14번의 원빈이 블로킹 하나를 잡아주면서 인하대학교 3득점을 올립니다. 자, 과기대학교 지금 3세트 초반 속공 토스가 다 읽히고 있어요. 예. 다른 쪽에서 활로를 찾아봐야 되는 과기대학교입니다. 7번의 김웅비 또다시 서브 높이 띄웁니다.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과기대 김태환 떴고 공격 정확하게 꽂힙니다. 자, 김태환 선수 지금은 그냥 넘겨줄 수도 있는 공이었는데 본인이 예. 과감하게 원빈 선수 옆으로 빈 공간 블로킹 빈 공간을 노려주면서 자 이런 득점 하나가 과기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득점이죠. 네, 김태환 선수의 공격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중계석까지 공이 날아왔습니다. 자, 리시브 네. 많이 흔들렸어요. 네, 불안했고요. 한국민이 안전하게 빠르게 과기대 득점하지 못했고 아 이번엔 블로킹 원빈 하나 만들어내는군요. 저는 살짝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만 안쪽으로. 아, 지금은 예. 블로킹이 사이드라인 안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주심은 인으로 본 것 같고 선수는 예. 아웃으로 본 것 같아요. 예. 사이드라인 근처에 떨어지는 공이었기 때문에 심판들끼리 한 번 더 의견을 나누면서 확실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필 주심과 부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필 주심의 판단은 네, 과학기술대학교의 득점이 되었습니다. 나갔다는 판정이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3대3 동점. 7번의 김용근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속게 되겠습니다. 받아냈고 빠르게 오른쪽 띄워줍니다. 김웅비의 공격 받아내지 못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웅비 오늘 경기 완벽히 살아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세터 하덕호 선수가 공을 아주 높게 뽑아주면서 김웅비 선수가 높은 타점에서 공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예. 다음은 원빈이 준비를 합니다.
원민의 서브. 한 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인하대학교. 리시브 됐고요. 이렇게 떴고 김태환의 공격 블로킹으로 막습니다. 한국민. 한국민 역시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민 선수 외에 뭐 이수범이나 송한근 이렇게 지금 중앙에 있는 블록커들은 모두 속공을 견제했기 때문에 예. 김태환 선수가 한국민 선수를 따돌리고 득점을 만들어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기대 다시 리드를 허용하고요. 네, 이번에 원민의 서브 범실. 어이없는 서브 범실이 나왔고 스코어는 5-4. 이상혁 리베로를 투입하고 있는 최천식 감독입니다. 7번에 김용근이 서브를 김태환이군요. 김태환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태환 오늘 경기 과기대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리시브 높이 떴고 이번엔 공격 공격 들어갔습니다. 이수범 이수범 몸처럼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는 6-4. 인하대학교 두 점 리드를 가져갑니다. 한국민 서브를 준비합니다. 한국민 오늘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민의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과기대 공격 방어 됐고요. 인하대학교 속공으로 이번엔 과기대의 찬스입니다. 연타로 넘기는 플레이 중앙 쪽에서 김태환 후위 공격 연타로 넣습니다. 인하대학교 오른쪽에서 공격 블로킹 성공. 강탕구의 블로킹. 아, 오늘 한국민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저쪽 코스로 시도하는 공이 많았는데 그동안은 예. 블로킹이나 수비가 거의 되지 않았거든요. 예. 아, 지금 강탕구 선수가 코스 정말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예, 스코어는 6-5. 한 점 차이가 됐습니다. 11번의 이창윤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윤의 서브. 이창윤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인하대학교 한국민입니다. 한국민의 공격 그대로. 네, 이번엔 네, 인하대학교의 득점이 인정이 됐죠. 네, 들어갔다는 판정입니다. 한국민의 공격을 성공을 했고 스코어는 7-5. 이수범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수범 선수 신장은 180cm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무난한 공격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격 어택 커버가 됐고 오른쪽 스틸입니다. 한국민의 공격 네 받아냅니다. 네, 그 전에 네, 인하대학교의 범실인가요? 네, 지금도 인하대학교의 포인트 범실이죠. 예. 자, 한국민 선수 3세트 들어서 범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예. 조금 더 플레이의 정확도를 높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7-6. 인하대학교가 한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탕구 리베로 잘 받았고요. 빠르게 속공 플레이 살려내지 못합니다. 인하대학교 여유 있게 1점을 추가합니다. 송원근 송근 선수와 이 하도코 선수가 2세트에서도 이 깨알 같은 득점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3세트에도 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9번에 송원근 서브를 준비합니다. 송원근이 서브를 넣겠습니다. 리시브 잘 됐고 떴습니다. 그대로 공격 들어갔습니다. 김다용 번개처럼 떠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네, 이 과학기술대학교는 공격을 성공할 때마다 이 관중석에서 그 선수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이 응원 소리를 듣고 힘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8번의 김영준 리시브 좋았습니다. 인하대학교 김웅비의 공격 블락 아웃이 되면서 공격 성공. 인하대학교 9득점째를 올립니다. 스코어는 9-7. 이번엔 인하대학교의 하덕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하덕호 이번에 불안했습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들어갔습니다. 한국민. 네, 인하대학교 지금 김태환 선수 쪽이 리시브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태환 선수를 괴롭히고 있는데 예. 사실 앞선 두 세트에는 김태환 선수가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 나름대로 잘 버텨줬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3세트에는 다시 좀 삐끗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인하대가 3점 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도 2-0으로 인하대학교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대학교 선수들 마음이 좀 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김태환 선수 아마 공격도 해야 되고 리시브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 텐데 예. 그래도 본인이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자, 분명히 계속해서 인하대 선수들은 김태환 선수를 노릴 거거든요. 예. 자, 후위에 있을 때는
모든 공을 자기가 다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반면에 버텨줘야죠. 예, 인하대학교는 이 한국민 선수가 이 화면에 잡힐 때마다 이 자신감 있는 표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그대로 플레이에서 나타나고 있고 공 받아냅니다. 이번엔 김태환 떴고요. 살려내고 있는 인하대학교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자, 과학기술대학교의 득점이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10대 8. 9점 차이. 다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서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다용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다용의 서브. 스코어는 10대 8, 2점 차이고요. 서브 네트 맞고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에서 김홍비의 공격 들어갔습니다. 김홍비가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11점, 11대 8이 되었습니다. 김홍비 선수가 오늘 경기는 완벽히 몸이 풀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지난 경기 11%였던 공격 성공률을 오늘 경기는 거의 3배 이상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또다시 인하대학교 찬스로 속공 들어왔습니다. 빈 곳을 정확하게 봤던 원빈. 네, 지금 아마 세터 하덕호 선수는 토스 올리고 나서도 좀 아쉬움이 남았을 거예요. 지금 예. 제대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원빈 선수가 좀 빠르게 후다닥 공을 처리해주면서 예. 무사히 득점을 가져오는 인하대학교죠. 김홍비 선수가 또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홍비 1심 됐고 빠르게 과기대 공격 블로킹 성공. 원빈이군요. 원빈 선수 포효하고 있습니다. 원빈이 이렇게 2연속 득점을 올려준다는 것, 인하대학교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원빈 선수가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하대학교 본인들의 또 가장 큰 무기 중 하나가 블로킹이기 때문에 예. 블로킹으로 서서히 점수를 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홍비의 서브. 네, 지금도 살짝 네, 네, 지금은 엔드라인에 물리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본 김홍비 선수. 자, 우선은 선심들을 불러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네, 이재필 주심 선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김홍비 선수의 서브하는 과정에서 엔드라인에 걸쳤 기 때문에 선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던 이재필 주심. 네, 이번엔 서브 에이스가 기록이 됩니다. 김홍비 선수의 득점 인정이 됐습니다. 김홍비 선수가 서브 에이스 하나를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14대 8, 6점 차이가 됐습니다. 김홍비 서브 높이 뛰었고 서브도 강하게 넣었습니다. 이번엔 속공 들어갔습니다. 7번의 김용근 속공 플레이로 득점 하나를 가져옵니다. 네, 3세트 초반 상대가 속공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창훈 세터가 속공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는데 자, 후반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속공 득점으로 문을 엽니다. 김홍비 서브 리베로 잘 받았고 이번엔 한국민 쪽입니다. 한국민 공격 받아냅니다. 김태환 높이 떴고요. 김태환이 공격 들어갔습니다. 김태환이 오랜만에 깔끔한 공격을 보여줍니다. 스코어는 14대 10. 역점 차이. 김용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용근 역점 차 리드를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근의 서브. 이번엔 김홍비입니다. 김홍비 공격 블락 아웃이 되면서 인하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15대 10, 5점 차이. 원빈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원빈 선수 이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귀엽군요. 네. 네, 신입생다운 그런 아주 순수한 헤어스타일이죠. 예. 이번엔 김태환 연타를 넣었습니다. 호흡이 맞지 않았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후위 공격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네. 네, 김홍비 선수 지금은 공격을 위해서 점프할 때부터 도약할 때부터 예. 완전치 않았는데 공을 너무 틀어치면서 범실로 네 범실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태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태환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요. 높이 뛰었고 서브 하지만 범실이 됐습니다. 강력한 서브를 노려봤는데 범실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의 선수 교체. 이번에 홍기성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이 1학년 선수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홍기선, 하덕호, 원빈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진 이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만약 이 신입생들이 계속해서 리그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면 지금처럼 꾸준히 중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었을 텐데 예. 신입생들이 빠르게 적응을 해주고 예. 또 상대와 대등한 경기를 펼쳐주면서 올 시즌에도 한번 대권에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예. 이창윤의 서브 오른쪽입니다. 한국민 공격 꽂힙니다. 김태환 선수가 막지를 못했네요. 한국민의 공격 성공. 스코어는 17-12 5점 차이입니다. 또다시 인하대학교의 이수범이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5점 차이 리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인하대학교 이수범 서브 강력하게 리시브 성공합니다. 오른쪽에서 내리꽂는 공격 하지만 네, 공격 범실이 됐다는 판정인가요? 네, 또다시 선심들을 모으고 있는 이재필 주심입니다. 네, 지금도 블로거 터치아웃 여부를 놓고 예. 선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주심. 네, 빠르게 판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필 주심의 판정은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네, 터치아웃이 됐다는 판정이 되겠죠. 네, 과학기술대학교의 득점이 인정이 됐고 스코어는 17-13이 되겠습니다. 9번의 강탄구. 강탄구 리시브 해냈고 떴습니다. 김웅배 공격. 김웅배의 공격 받아냈던 곽이대. 이번엔 다이렉트 센스 있는 플레이를 통해 득점을 가지고 있는 홍기선입니다. 네, 지금 홍기선 선수가 공을 바라보면서 뜰 때부터 아, 저거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예. 센스 있게 상대 진영을 흐트러뜨려 놓는 그런 홍기선 선수의 득점이었죠. 예, 인하대학교 다시 5점 차 리드를 가져옵니다. 김승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승빈, 아 이번엔 서브가 너무 약했군요. 김승빈의 서브 범실. 네, 3세트에는 인하대학교 좀처럼 서브 범실을 보기 힘들었는데 예. 지금은 김승빈 선수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예. 이어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8번 김영준 선수의 서브가 있겠습니다. 김영준 서브 안전하게 리시브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웅배 공격 막아내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또다시 왼손으로 넘깁니다. 이번엔 김웅미 선수의 공격이 범실이 되면서 네, 2단 연결이 부정확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예. 김웅미 선수가 공격 범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득점이 됐습니다. 또다시 김영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리시브 됐고 이번엔 한국민 쪽입니다. 한국민의 공격! 공격 살려냅니다. 간신히 받아냈던 곽이대. 하지만 김태환의 공격, 김태환의 공격 들어갔다는 판정. 네, 김태환 선수의 공격 블로커 터치아웃 득점이고요. 예. 자, 계속해서 한국민 선수의 공격을 그냥 허용하고 말았던 알고도 막지 못했던 그런 과기대가 드디어 유효 블록을 만들어내고 예. 뒤에서 수비를 걷어 올리면서 디그 반격에까지 성공하는 그런 모습. 어느덧 두 점차까지 자 경남 과기대가 점점 흐름을 되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인하대학교는 세트 스코어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한다면 3세트도 아직까지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인하대학교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실점을 허용해서 한 점차 혹은 동점을 허용한다면 오늘 3세트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예. 아, 반면 과기대학교는 이양 물고 따라가야겠죠. 3세트라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예. 계속해서 김태환 선수 지금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순간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사실 아까 그 한국민 선수의 공격을 유효 블록 만든 것도 바로 김태환 선수였기 때문에 예. 김태환 선수가 지금 제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의 서브 들어갔고요. 김웅비 내리꽂습니다. 김웅비 선수 작전 타임 이후에 득점 하나를 곧바로 가져오면서 인하대학교 석점 차이 리드 가져갑니다. 네, 인하대학교 뭐 한국민 선수가 아니어도 오늘은 김웅비 선수도 굉장히 지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양쪽에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트마크 들어갔고요. 과학기술대학교 떴습니다. 그대로 내리꽂는 플레이. 아, 4번의 김다용. 이창윤 선수 정말 완벽한 세트플레이 나왔고요. 본인도 지금 해맑게 미소 짓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 상대 블로커가 손쓸 새도 없이 김다용 선수의 공격 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모습 나왔습니다. 네. 과학기술대학교 4번 김다용 높이 뛰었고요. 받아냅니다. 빠르게 한국민 또다시 강력한 공격을 보여주면서 스코어는 20점 20-17
인하대학교 3세트 역시 먼저 20점 모지를 밟습니다. 네, 한국민 선수 사이드라인에서 중앙까지 날아 들어오면서 공격을 내리꽂는 모습 인상적이죠. 네, 다음은 김웅비가 또다시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리시브 불안했고요.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김웅비! 김웅비 선수의 서브에이스. 인하대학교 3세트 21점을 올리면서 완벽히 본인들의 흐름을 가져옵니다.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영태 감독. 네, 연속해서 또 이 득점을 내주면서 상당히 힘든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김다영 선수 쪽에서 리시버 좀 흔들리면서 예. 아, 사실 여기서 같이 더 따라가 준다면 3세트의 향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20점 넘어서 다시 4점 차로 지금 벌어졌거든요. 예. 우선은 김웅비 선수의 서브부터 잘 받아내준 다음에 예. 반격을 노려봐야 되는 경남과학이 되죠. 네, 넉점 차이기 때문에 아직 포기할 수 없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홈경기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인하대학교 우선 서브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웅비 선수를 빼주고 예. 자, 오늘 경기 웜업존에서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있었던 김성수 선수, 인하대 주장이죠. 김성수 선수가 서브를 위해서 코트로 돌아옵니다. 네, 김성수 선수가 오늘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거든요. 여유 있는 노련한 플레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높이 꺾고 공격 들어갔습니다. 7번의 김용근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21대 18, 석점 차이가 되었습니다. 저 과기대도 리시브만 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세트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예. 지금도 김영구 선수의 공격 득점으로 상대를 한번 혼란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서브 들어갔고요. 인하대학교 한국민이 공격 받아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탄의 공격 받아내지 못하면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득점으로 2점 차이가 됐습니다. 21대 19. 자, 과기대학교 1세트에는 디그 후 반격 성공률 0%, 2세트에는 40%. 사실 디그 후 반격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아, 지금은 3세트 후반 계속해서 네, 지금은 이재필 네. 주심이 선수들에게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있는데요. 자, 예. 이재필 주심이 서브 김용구 선수가 서브를 넣을 수 있도록 휘슬을 불고 경기를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인하대 쪽에서 작전 타임을 눌렀단 말이죠. 그, 자, 이런 예. 상황에서는 경기 지연에 대한 지금 옐로우 카드가 나왔고요. 예. 경기는 그대로 작전 타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용구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김용근의 서브 리뷰로 잘 받아줬고요. 빠르게 떴습니다. 후위 공격! 후위 공격 성공합니다. 김성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네, 들어오자마자 코트 위의 분위기를 확실히 띄워주고 있는 김성수 선수죠. 네, 김성수 선수 굉장히 화이팅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인하대학교 또 맏형으로서 동생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인하대학교 1번의 임승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임승규 선수 3학년 선수고요. 예, 지금 다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최천수 감독이 작전 타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경기 운영석에 확인을 해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경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임승규의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의 찬스입니다. 떴고 연타로. 네, 그 전에 네,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범실이죠. 네, 네터치 범실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도 계속해서 플레이를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범실로 한 점을 함납했고 예. 자, 임승규 선수 지금 상대 리시브를 아주 완전히 흔들면서 굉장히 좋은 서브 효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1번 임승규 선수가 서브를 높이 띄웠습니다. 서브 강력하게 리시브 해냈고 김태환의 공격! 공격 성공합니다. 김태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태환이 공격을 화끈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네, 지금은 한국민 선수가 완전히 오버블로킹, 블로킹이 넘어오기 전에 김태환 선수가 빠르게 한국민 선수 손에 쳐내기를 시도하면서 예. 득점을 가져와 주고요. 자, 같이 20점 고지에 선 경남 가게 되죠. 예, 인하대학교는 두 점을 더 뽑아낸다면 오늘 경기에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 과학기술대학교 김태환의 서브 강력하게 넘어왔어요. 넘어왔고요. 과기대 찬스입니다. 여기서 네트 중앙에서 혼전 상황이 있었고 이번에도 블로킹 성공합니다. 이창윤이군요. 자, 김영태 감독 얼마나 참 선수가 자랑스러우면 직접 예. 먼저 가서 하이파이브를 손을 내밀 정도로 지금 창윤 선수의 정말 완벽한 블로킹 나왔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집중력을 3세트 마지막에 올려주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두 점 차이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김태환 선수의 서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김태환의 서브. 서브 범실이 되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브 범실은 패배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인하대학교. 네, 지금 만약에 김태환 선수의 서브가 들어갔다면 정말 3세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예. 자, 인하대학교가 매치 포인트 가져갑니다. 인하대학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밟고 있고 이번에도 중앙 쪽에서 받아냅니다. 인하대학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찬스가 됐죠. 공격 또다시 넘어왔고요. 인하대학교 또다시 뜹니다. 또다시 받아내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그대로 연기를 플레이. 아, 수비 됐어요. 수비 됐고요. 과기대 넘깁니다. 인하대학교 세 번째 공격. 공격 연타로 들어갔습니다. 연타 공격이 들어가면서 인하대학교 오늘 경기 끝을 냅니다. 네, 이수범 선수 정말 계속된 공격 시도 끝에 기어이 득점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 네, 인하대학교가 3대 0으로 경기 가져가죠. 네, 인하대학교 3세트는 25대 21로 가져갔습니다. 오늘 경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홈에서 펼쳐졌는데요. 역시 인하대학교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인하대학교 주전 선수들 또 교체 선수들 것 이제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선수들이 본인들의 경기력 뽐내주면서 물론 중간에 잠깐 흔들리는 모습도 나왔지만 예. 끝까지 흔들림 없이 경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 나왔고요. 자, 과기대 선수들 1세트 경기만 놓고 봐서는 아, 사실 이대로 무기력하게 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예. 2세트, 3세트 점점 달라진 경기력, 점점 좋아지는 경기력으로 상대를 끝까지 위협해줬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인하대학교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상대로 3대 0 승리를 가져갔고 저희는 잠시 후 승리팀이죠. 인하대학교의 최천식 감독과 오늘의 수훈 선수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오늘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렸는데요. 승리팀 인하대학교의 손 선수 김웅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승리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우선 이렇게 저희가 어웨이 경기를 하면서 또 전에 있던 홈 경기를 더불어 연승을 하게 돼서 매우 네. 기쁩니다. 네, 오늘 경기 뭐 지난 경기에서는 상당히 3득점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 오늘 경기를 완벽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지난 경기와 다르게 굉장히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수들끼리 운동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잘 안 됐을 시에 서로 격려하고 또 믿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자는 마음이 좀 저를 더 편하게 해서 이렇게 좀 저번 경기보다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경기 본인이 편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선수가 있다면 한 명 뽑자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아, 딱 한 명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두 명 뽑아볼게요. 두 명. 우선 저랑 이제 대각을 쳐주는 같은 공격수 레프트인 수범이가 아, 예. 공을 잘 받아줘서 저희가 좀 더 편한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수범이가 이제 많은 목적타 서브를 받아가면서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줘서 저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학 배구 리그가 지금 중위권과 상위권이 상당히 혼전 상황이거든요. 이런 춘추 전국 시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시즌 인하대학교 어떻게 우승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아,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우승을
이렇게 저지할 수 있는 이나대학교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팀을 뽑자면 어떤 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두 번 졌을 때 경희대랑 중부대한테 패배를 했는데 예. 저희는 아무래도 좀 상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경희대학교가 저희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한양대학교를 상대하게 됩니다. 한양대학교의 경기 어떻게 준비를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처럼 좋은 분위기 이어나가면서 또 코트 안에서 이렇게 친구처럼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어서 승리와 패배를 떠나서 저희가 후회 없이 코트에서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드리는 각오. 네. 네, 인터뷰 상당히 좋았고요. 다음 경기도 좋은 모습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인하대학교의 수훈 선수, 김웅비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인하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렸는데요. 인하대학교가 역시 깔끔하게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관전 포인트로 명가 재건을 꿈꾼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예. 역시 강호답게 인하대학교, 인하대다운 그런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네, 반면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아직까지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데요. 상당히 아쉽게도 오늘 경기를 3대0으로 패하고 말았어요. 네, 오늘 그래도 강팀을 상대로 2세트, 3세트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첫 승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경남 과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한배구 유리그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위권과 이 중위권의 선수들과 이 팀이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은 정말 6강이 예측이 되지 않는다라는 예측이 많이 있거든요. 2018 코스프 대한배구 유리그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저도 감히 뭐 쉽게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네. 모든 팀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끝까지 대학배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학배구리그 더욱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경기는 진주에서 전해드렸는데 인하대학교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최원영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진행의 캐스터 김진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